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인상주의를 얘기할 때 현재성, 지금의 시점을 그대로 대상에 투영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눈에 들어온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또 갖게 됐을까? 한번 이제 우리 고민을 해보면은요, 역시 또 이론적인 또 개념적인 또 영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보들레르는 이 19세기에 그 소위 모던 이라, 모던 그 사회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모데너티가 뭐냐? 여기서 이제 근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데너티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거는 다름 아닌 당대성이다. 그러니까 컨템포레이니티,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그대로 작품에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모던 아티스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의 작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항상 그 충격인 것 같아요. 미술은 늘 충격의 역사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여인이, 이거는 누드가 아니고 벗은 몸이다. 이건 누드가 아니고 네이키드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이 누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벗은 상태를 그냥 그린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얼굴은 굉장히 개인적인 얼굴이죠.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이렇게 누드를 그릴 때 전통적인 비너스를 참조해야지, 그냥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들레르가 얘기했던 당시성, 바로 지금 현재의 그 삶의 순간을 그대로 나타내라 하는 것을 실천한 것이죠. 이렇게 그려야죠. 누드를 그리려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은 잘안 보이고, 몸은 너무나 기가 막힌 비례가 잘, 이렇게 팔등신이어서,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을, 몸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작품은 완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까 같이 그런 아름다운 비너스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거의 우리 이웃 혹은 내 자신 그렇게 갈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솔직히 이 작품은 미술사 역사상 가장 추한 누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얼굴은 크죠, 숏다리에다가, 그다음에 목은 또 두껍죠, 짧죠, 팔도 짧고, 비례도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얼굴은 너무나 개인적이죠. 역시 같은 모델입니다. 빅토린 뮤랑이라고 아까 봤던.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작가가 어떻게 이런 비너스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티치아노 르네상스의 이런 아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아,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유혹하는 듯한 얼굴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자고 있어서, 눈을 감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흐트면서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적어도 누드의 예의인데, 근데 만의 누드는 너무나 뻔뻔스럽고, 그렇죠? 자기가 무슨 우리하고 토론하는 줄 아나 봐요. 하나도 안 창피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을 막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뭐안돼뭐 이런 느낌의 그런 저항적인 제스처도 있습니다. 여기 검정색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털을 쭈뼛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네, 저 여인하고 같은 느낌의 태도가 느껴져요. 네,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는 너무 추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누드를 어떻게 누드라고 할수 있을까 해서 막 사람들이 격분을 했지만, 그러나 이 누드가 모던 아트의 우리가 시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 근현대 미술사의 제일 처음을 장식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조건 충격만 주면 될까요? 네, 그건 아닌데 뭡니까? 결국 아까 보들레르가 얘기를 해줬지만,
모더니티라는 것은 근대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right now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실제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었죠. 보들레르가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 모던 아티스트들이요 옛날에 라파엘로나 티치아노의 비너스를 그리지 말고 오늘날의 매춘부를 그려라. 네, 누드를 그릴 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매춘부예요. Courtesan of today. 오늘날의 실제 매춘부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술이 이상적인 어떤 아주 고매한 그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상을 다루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일상을 다루게 되니 결국 사는 공간을 또 표현하게 되죠. 네, 대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산업혁명 이제 본격화되고 산업자본주의 이제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계층 뭐 중산층 부르주아층 다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개인 주체들이 이제 부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인 주체 개별적인 하나 하나가 상당히 이제 자의식을 갖고 여기 막 댄디라고 해서 이제 패션도 아주 멋있고요. 아주 잘 빼입은 남녀 한 쌍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댄디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런 주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 사람들 모던 사회의 대도시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네, 대도시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막 여기 뭡니까 신장로 커다란 길이 뚫리고 파리의 샹젤리제 같이 그리고 막 높은 빌딩들 막 올라가죠 증기 기관 생기죠 막 볼거리가 밖에 막 눈이 휘황찬란하게 스펙터클의 그 사회가 된 것입니다. 스펙터클이라는 게 볼거리란 얘긴데 이제 그게 이제 자본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너무나 볼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물질 문명의 사회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가 발달하냐면 눈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볼거리들을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쑥 둘러보면서 이렇게 내가 꼭 사는 건 아니더라도 대중들한테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산책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죠. 산책자의 그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보들레르가 강조했었거든요. 네. 자, 이런 그 도시를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대도시를 사는 입장에서. 당시에 파리에 저렇게 에펠탑이 세워지고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 당시 또 테크놀로지가 재료의 발달을 또 가져오게 되죠. 기술과 재료의 발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가 실제로 이렇게 건축물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볼거리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현혹되게 만드는 게 유리에 비친 빛의 현란한 모습들입니다. 유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리라는 것이 없었으면 참 너무나 이렇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부하고 외부가 다 나눠지니까. 근데 유리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커다란 또 이 전시 박람회, 국제 박람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유리가 최초로 이렇게 대규모 건물에 쓰인 그 박람회가 바로 런던의 만국박람회였었고요. 그게 1851년입니다. 19세기 중반. 그래서 이때 이렇게 화려한 그 개막 모든 나라 여러 나라에서 물품 물건들 문물들을 가져와서 서로 막 보여주는 거죠. 여전히 지금 박람회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의 박람회에서 이 유리와 철을 본격적으로 건축물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궁이 그렇게 유명한 것이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이 수정궁이라는 그 건물이 유리의 어떤 대거 커다란 건축물에 쓰이게 된 그 계기였습니다. 이 유리의 발달로 인해서 자본주의 소비 사회가 더 본격화되게 된 것이죠. 쇼윈도우 저게 없었던 걸 우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익숙해서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자 대도시를 사는 산책자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 저 물건 이렇게 하고 눈으로 저 안을 들여다보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파는 사람은 또 밖을 볼 수 있죠. 내부와 외부가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이제는 서로 교차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스등이 있습니다. 저렇게 휘황찬란한 막 빛이 유리를 비치면서 사람들의 눈을 아주 막 완전 현혹하고 막 거의 충격적으로 뒤집히게 만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시각의 충격, 시각의 혁명을 특히 벤야민이, 발터 벤야민이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특히 이런 구조물에서, 아케이드라는 구조물에서요. 여러분 아케이드 기억하시나요? 뭐 옛날에 우리 지하에 뭐 반도 조선의 아케이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사실 아케이드는 밖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햇빛을 통해서 저 위에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그 빛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약간 통로 같은 곳이에요. 통로 반 내부 반 외부여서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안에 있는 숍들의 물건을 쇼윈도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백화점의 전신입니다. 백화점의 전신이 바로 아케이드, 19세기 초에 이제 막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던 아케이드죠. 그러니까 아까 수정궁에서 썼던 그 유리와 철의 재료를 일상의 공간에서 접하게 된 게 바로 이 아케이드라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최초의 백화점이 여러분 이 백화점이죠. 봉마쉐라는 파리의 1852년 백화점이 19세기 중반에 처음 생겼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신이 바로 아케이드인 것이죠. 요즘에도 있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많이 보시죠. 이 아케이드가 옛날에 백화점이었던 거예요. 네, 샵들이 다 있었던. 그래서 벤야민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산업의 사치 그리고 뭡니까? 제일 상징, 어떤 산업 소비 사회, 자본주의 시대의 상징이 아케이드다. 그리고 그게 특히 그 산책자들의 그 근대 사회를 사는 주체들의 시각의 혁명을 일으켰고 그 도시에서 느끼는 그 화려한 그 스펙터클의 세계가 그 아케이드에 완전히 압축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게 비판적인 시각이 사실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을 경험해서 이제 그 대도시가 발전할 때에 이제 시각의 그 색채 실험은 계속되는 거죠 작가들의. 그래서 쇠라가 나오고 자 이거는 정말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네 생리적인 거 과학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색채를 쓴 작가가 쇠라입니다. 우리가 점요법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인상주의에서는 형태와 색채를 다 죽이고 색채만 구했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다 잡았죠. 네, 색채의 신선한 느낌도 나는데 형태도 아주 견고해요. 네, 이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죠. 윤곽선도 확실해요. 그리고 견고한 입체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풀밭을 폴짝 뛴 이 개가요. 마치 얼음 땡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죠? 그만큼 견고하고 이렇게 고정적인 형태를 유지합니다. 놀랍죠? 이거는 고전주의를 그대로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다 포기했던 형태와 어떤 구조를 신인상주의의 이 쇠라하고 또 잘 아시는 세잔에서 다시 그 형태를 구해오는 거죠. 네, 인상주의는 이제 못하겠다. 우리는 형태보다 색채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구조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와 형태를 구해오는 것이 이제 세잔의 공헌이 아주 그 혁혁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서 이게 한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몇 시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시간이 느껴지죠. 아침은 아니고. 오후 한 뭐 3시 53분 정도? 그 말씀은 뭐죠? 자연광을 포착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특정한 시간을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간성을 포착한 것이죠? 보들레를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세잔이 그와 같이 견고한 구조와 입체를 가지면서도 빛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포착하고자 했던 인상주의의 그 모더니티, 근대성하고 그다음에 옛날 인상주의가 포기했던 그 고전주의 형태와 구조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세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잔이 중요하죠. 그러나 인상주의도 그릴 수 있어요. 네, 물론 이렇게 그리는 게 전형적인 인상주의겠죠. 형태와 색채 다 포기하고 색채만 아까 제가 모르는 형태하고 선 구조 다 포기하고 색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그리는 게 인상주의적인 거죠. 자, 이거는 세잔적입니다. 견고하거든요. 형태나 구조 같은 것이. 자, 그래서 자 세잔을 거쳐서 피카소 그 다음에 마티스의 작품인데도 우린 세잔인 줄 착각할 정도로 이 작품을 보면 어머 세잔 작품 아닌가 하는데 마티스도 세잔의 영향을 받았고 피카소도 당연히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작품을 보고 세잔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입체주의로 바꿨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세잔이 그 빛을 그대로 잘 잡고 왔잖아요. 그 빛을 이제 피카소는 형태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추상화시키고 마티스는 색채적으로 가져가서 색채의 디자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추상화의 일변도로 이제 진행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고흐 같은 경우는요, 이 색깔은 진짜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내면의 빛이죠. 우리가 이런 걸 표현주의적이다 얘기합니다. 내 주관의 감성이지 이거는 관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잔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반고흐는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가져왔어요. 사실 여기서는 이 빛의 표현에선 눈에 보이는 빛을 그린다라는 거에서는 안 맞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기 내면의 막 그 동요, 흥분, 그리고 막 혼란 이런 감정의 동요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네, 이 정도 되니까 막 정신 없죠. 네, 점점 붓이 막 이렇게 그 역동적으로 되는 게 후기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막 감성이 더 폭발하게 되니까요. 그 정신적으로. 자, 그리하여 우리가 로스코츠 마서 이게 20세기 중반입니다. 아까 우리 시작한 게 20세기 19세기여서 이제 20세기 중반쯤 오니까 완전 추상으로 됐죠? 빛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로스코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추상 표현주의 완전히 이제 색채로만 빛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빛은 이제 묘사나 뭐 대상이 필요 없어요. 네, 빛 자체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색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스코를 우리가 현대의 렘브란트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면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이고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복잡한 세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리얼리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치유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정말 이렇게 색채와 빛의 조합으로만 가면서 시각적으로 이걸 승화시키기 때문이죠. 완전히 정신적으로 고양시킵니다. 처음에 그 뭡니까 눈이라는 것이 정신하고 연관돼 있고 우리 IC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인 것은 정말 눈 우리의 정신하고 연관돼 있고 시각은 인식하고 직결돼 있구나. 그래서 시각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High art. 네, 높이 높다는 거죠. 고양된 어떤 그 빛을 우리가 로스코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쯤 오면 그런 어떤 시각의 그 고향이라는 것, 시각과 정신의 어떤 그 상승, 승화, 이게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죠. 자, 이게 1960년대까지를 우리가 모더니즘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불을 다 끄고요. 이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빛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로스코는 정말 조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빛을. 그래서 자기가 그 작업하는 그 작업실이 이렇게 높은 빌딩에 있었는데 그 밖에다가, 뭡니까, 저, 낙하산을 이렇게 달아놓고는요. 햇빛을 조절하면서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빛이 직접적으로 작품에 연관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때쯤 되면 빛이 완전히 없어지고 검정색으로 되게 되죠.
이 사람이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살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70년대에 자살하게 됩니다. 네.